주인이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건데 이제 문제는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법에는 만들어져요. 연예인보다 더 재밌는 부동산 전문가. 어려운 부동산을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과 함께하는 부다방 TV. 안녕하세요. 부다방TV 진행자 김인만입니다. 아는 것만 물어보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1화 이제 업로딩을 했는데요. 반응이, 그렇죠. 뭐, 처음 하나 올렸으니까 뭐, 반응이 떳떳미지근합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2화, 3화 계속 힘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뭐, 어려움, 이렇게 있는 분들, 제가 속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질문 내용 한번 볼게요. 와, 처음부터 화가 나서 죽겠다네요. 한강 가실 분위기네? 한강 가면 안 되는데.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일어나고 해가지고 한강에 막줄 섰어요. 이게 주식 코인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우픈 현실인데, 굉장히 좀 슬픈 일이죠. 그래서 평화를 기원하면서, 자, 계약갱신 얘기죠. 계약갱신을 했더니, 계약갱신 청구를 했더니, 집주인이 입주하겠다고 해서 새로운 전셋집으로 또 계약을 했답니다. 집주인이 계약갱신 거절을 했습니다. 예, 입주를 한다는 이유로. 하고, 이제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이사 갈집 계약을 마쳤는데, 그런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매수자가 어쩌고, 아, 그러니까 집주인이 입주한다라고 해서 거절을 하고 나는 다른 집을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집이 팔렸다는 거지. 매매 계약이 된 거야. 집주인이 거짓말하고 집을 팔아버린 거죠. 본인이 입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화가 나겠는데요. 그래서 집주인이 거주하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계약갱신 청구를 해놓고 실제로 집을 팔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송하고 싶은데 소송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겠는데. 이거 실제로 이 경우를 당하면 굉장히 울화통이 터지거든요. 속은 거지. 감정의 문제. 거짓말하는 거, 사기당한 기분, 막 이런 기분이 드는 거야. 분노 게이지가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참이 부동산이 눈치도 없다. 아니, 왜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아니, 그게 왜 전화를 해? 전화 안 했으면 모르는 게 약인데, 전화해서 알아버렸잖아. 몰라도 되는 사실을 알아버려가지고, 아닌가? 이 부동산 잘못 아닌가? 부동산은 진실을 알려줬나요? 본의 아니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일은 터졌고요. 주인이 거주하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계약갱신 거절을 해놓고, 실제로 일이 터졌습니다.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실제로 자기가 입주하는 거 아닌데, 허위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계약갱신 청구했을 때, 거절을 할수 있는, 그 사유부터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어떻게 하면 거절을 할수 있을까? 임대차보호법에는 총 9개, 9가지 경우를 두고 있는데요. 자, 1번은 임차인, 세입자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 그러니까 월세를 두번 이상 안낸 거야. 왜 월세를 안 내? 그러니까 월세 두번 이상 안 내면 계약갱신 청구가 안될 수도, 거절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유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 세입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당연하지만 부정한 방법을 했으니까 주인은 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협의하여. 그 집주인,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상당한 보상, 어떤 보상을 해준 거지. 뭐, 계약갱신 끝나서 나가면 이사비도 주고, 뭐, 1,000만 원 주고 다 협의를 끝났으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당연한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세입자, 임차인이 임대인, 집주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또준 거야. 본인이 임차인인데 또 임대를 주는 걸 전대라고 하거든요. 무단으로 했을 경우에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 주택이 전부 또는 일부가 고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이 된 거. 아니. 문짝 뜯어버리고 벽에 구멍 내버렸는데 그거 거절해야지 또 갱신해주면 어떡해.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고요. 자, 또 멸실. 주택의 일부가 멸실하거나 목적 달성하지 못했을 때 철거나 재건축할 때. 아니, 집이 철거돼서 막 부서지는데 나는 계약갱신하고 싶어요. 아, 그래, 너 계속 사세요. 철거해가지고 깔려가지고 어떡해. 그거 사고 나면 중대재해법은 적용 안 되더라도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철거나 재건축해서 부셔버리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거절해야 되지. 자, 문제는 여덟 번째입니다. 이 여덟 번째 규정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해서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뒀기 때문에 이게 분쟁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아홉 번째는 뭐 현재의 뭐 의무를 위반하거나 뭐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덟 번째가 지금 이제 핵심 이슈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게 좀 어렵지 않아요? 법이? 직계, 비속, 직계, 존속. 알고 보면 법이 별거 아니거든. 아니, 내가 변호사도 아닌데 법이 별거 아니라고 하니까 이 변호사들 화내겠는데? 알고 보면 왜 용어가 어려워. 직계 존속이 뭐고 직계 비속이 뭐야? 헷갈려 죽겠어. 직계 존속은 부모님, 직계 비속은 자녀. 그러니까 한 세대 거주하면서 내가 그 전세 준 집에, 임대 준 집에 내가 입주할 테니까 거절하겠다 해도 되고요. 우리 부모님이 입주할 거니까 거절해도 되고요. 내 자녀가 입주할 거니까 거절해도 되는 거지. 다양한 방법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실제로 입주할 생각이 없었는데 계약갱신 거절하고 싶으니까 그냥 세대분리해가지고 부모나 자녀를 그냥 그 집에 넣어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거절할 수 있을까? 좀 그러니까 원래 양질의 전세 물량을 이렇게 시장에 풀어주는 역할도 해주는데 이 계약갱신 청구 때문에 이렇게 거절하기 위해서 굳이 세대분리 안 해도 되는데 세대분리해서 자녀가 거주하게 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 주인이 거짓말한 거지. 이렇게 입주했으면 괜찮은데 팔아버린 거야. 왜? 매수인이 입주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계약갱신 청구가 되면 매수인이 입주를 못하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건데 이제 문제는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법에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소송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소송하면 얼마 정도로 소송을 할수 있을까? 피해 금액이 얼마일까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있어요. 자,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 가지 경우인데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3개월. 첫 번째 기준은 3개월입니다. 50만 원에 3개월이니까 150만 원. 150만 원이 첫 번째 기준이고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월세를 내고 있는데 주인이 나를 거절해서 보내고 다른 세입자한테 100만 원을 받은 거야. 50만 원의 차익이 생긴 거죠. 이 차익의 24개월분. 그러니까 50만 원에 24개월이면 얼마야? 1200만 원. 그렇죠? 5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 올렸으면 600만 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까 50만 원에 3개월치 150만 원, 24개월치 올린 금액의 24개월치보다 큰 금액 두개 비교해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만약에 50에서 100만 원 올렸다면, 그쵸? 1200만 원이 더 크니까 이제 이게 더 높은 거죠. 실제로는 뭐 50에서 100만 원까지는 못 올리겠지. 50에서 60만 원 올려도 10만 원에 24개월치는 240만 원이니까 153개월치, 월세 3개월치 150만 원보다 10만 원 올린 거에 24개월치 240만 원이 더 크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큰 금액이 기준이 되는데 이 금액을 다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느냐?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판사가 여러 가지 경우를 감안해서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실제로 금액이 더 적겠죠. 뭐 1200만 원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고요. 그거보다 좀 낮게 나오는데 그러면 자, 이렇게 소송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보신 분은 알 텐데요. 소송해 보신 분 있으세요? 손안 들겠지 뭐. 네. 소송해 보면은요, 시간 고생, 마음 고생, 돈 고생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소송인지 몰라요. 나중이 되면. 자, 법만들은 국회의원들이야. 수시로 뭐 깜빵도 하고, 뭐 소송도 하고, 명예훼손도 하고, 뭐 비리 같은 거돈 받아가지고 또 하고, 뭐 문제가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법이 익숙해. 지가 변호사거나. 그 친구들도 변호사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허다한데 일반 국민들은요 법 얘기만 들어도 부담스럽고요 변호사 아는 사람들 잘 없고요 소송의 숫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단 말이에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 그리고 이게 변호사가 다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내가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준비하려면 주인이 거주하는지 실제로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지 매매했는지 다 확인해야 돼. 이분같이 부동산이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줬으면 뭐 굉장히 편한데 실제로는 언제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조사하고 있냐고. 그래서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 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인심을 많이 써준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이 저는 굉장히 불만인 사람이에요. 야,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뭐 법을 이렇게 만들었어. 나보고 법 만들어 봐라고? 제가 국회의원이 아닌데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게 뇌물 많이 받아서 잘릴려나? 자,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저는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자,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청구를 하면 받아야 되고요, 거절을 하거나 받아야 되고 이게 분쟁의 씨앗이거든. 그래서 저는 불만이라는 거야.
계약갱신 청구가.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요, 계약갱신 청구가 1년이 있어.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그죠? 권리금도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해서 10년까지 보장이 되는데, 계약갱신 청구를 할수 있는데, 주택은 다르거든. 최단 존속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2년간 보장되잖아요. 그걸 최단 존속기간이라고 하는데, 1989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이 됐거든요. 89년도 이후에 멈췄어. 3년으로 한번 해줬어야 되는데. 저는 2년에서 3년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 초등학교 6년이죠? 중학교 3년이죠? 고등학교 3년이죠? 3년 단위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그러니까 2년에서 3년을 해주게 되면 깔끔하게 끝나요. 초등학교 이사 두번 다니면 되고요. 두번 연장하면 되고, 중학교 한번 연장하고, 고등학교 한번 연장하면 된단 말이에요. 2년 단위로 끊으면 이상하게 되거든. 그래서 저는 불만이고, 두 번째, 청구하고 받고 이게 분쟁의 씨앗이니까 2년에서 3년 하면 임대인, 주인도 1년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단 말이야, 충분히. 그쵸? 그래서 2년에서 3년 하고 또 세월이 지나서 감내할 수 있으면 또 4년으로 가면,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2년에서 2년 청구할 수 있게 계약갱신 청구를 만드니까 이 사단이 나고 아직도 분쟁이 생기는 거잖아. 2년이 지났음에도. 앞으로도 더 생길 거예요. 올해 2022년 8월이 되면 계약갱신 청구 1회밖에 사용 못 하잖아요. 1회 사용하신 분들이 이제 또 쫓겨나야 되잖아. 이제 계약갱신 청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다른 집에 가면 이미 이중 가격, 삼중 가격이 형성이 돼서 분쟁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간만에 이게 좋은 아이디어도 한다니까. 나 국회의원 하면 잘한다니까. 안 시켜줘서 문제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어디 뭐야 그득 얻을 게 별로 없어. 이게 소송하면 돈도 들고요, 시간도 어렵고요, 마음 고생하고요. 그쵸? 무엇을 위해서? 지금은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소송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굉장히 힘들고요. 나중에는 아 승소하더라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도대체 뭘 위해서 소송을 한 거야? 라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대고요. 소송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요. 소송을 해서 내가 진짜 행복하고 내 속이 뻥 뚫릴 것 같으면 하셔도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한번 쳐다보고, 심호흡 한번 하고, 아, 진짜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아휴, 진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하면 또다복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한숨을 쉬고, 하늘 한번 보고, 심호흡 한번 하고, 돌리면 살다 보면 나중 시간이 지나면 또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일, 과거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좀 여유를 가지시는 것도 인생에 다 복받는 일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아는 것만 물어보세요.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안 되더라도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네. 자,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궁금하거나 답답하거나 고민 있는 내용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아는 것만 물어보세요도 방송으로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3화 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